안녕하세요. 세면대 자리에 벽에 있는 타일에 녹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타일 교체하기는 그렇고 화포를 이용해서 녹물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살짝 묻혀서 제일 부드러운 화포를 이용해 타일에 문질러주세요. 화포질 하실 때는 물을 좀 묻혀서 하게 되면 빨리 더 잘 지워집니다. 항상 욕실에서 사용하실 브라켓이나 피스는 일반 주물 피스 쓰시면 타일에 녹물이 이렇게 배어서 타일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욕실에 쓰는 부품 자체는 스덴 피스나 스덴을 쓰셔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브라켓 자체가 오랫동안 녹물을 배어 있어가지고 타일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됐고요. 카타칼로도 이게 안 지워져서 사포로 계속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이 다 심했던 자리를 사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였는데도 너무 오염이 심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